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에서는 초호화 게스트를 모십니다. 초호화 게스트 두 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종합 예술 방송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두 분 어디서 오셨죠 오늘? 저는 서울 신촌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왔습니다. 인천 청라에서. 두 분이 같이 오시길래 나는 같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두 분이 또 친하세요. 친하신데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와주시고 신촌에서도 와주시고. 그 요새 코로나라 학원 분위기는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줌 수업이 일반화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리차드 매니저가 왔어요. 와, 1주년 구독. 와, 존잘남 땡큐. 존잘남이 그래도 참 뭐 선물 필요 없다지만 선물 줄게. 선물 줄게. 우리 1년이나 구독해 줬어. 땡큐. 감사합니다. 퀵뷰를 선물해 드렸어. 오늘 재밌는 날입니다. 오늘 우선 이제 뭐 지난 시험 토익 후기도 좀 하지만 CNN 뉴스 영어를 준비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뭐 토익도 하시지만 GTELF, CNN 또 어느 분야도 하시죠? 영어 면접, 영어 스피킹, 영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 지금 원장님으로서 활동하시지만은 요새 학원 운영이나 이런 또 이제 경영자로서의 또 훈련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확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아주 잘 그 풀릴 거예요. 요새가 이제 좀 학원이 좀 침체기지만 다 이게 다 고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 얘기부터 서서히 해나가 볼 건데. 지금 9시 됐어요? 9시 1분이구나. 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이 오늘 아프리카 TV 처음이시죠? 네. 예.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잼잼 인테리어의 대표이자 핸드메이드 소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젠이라고 합니다. 예, 젠이 아이였더라고요. 네. 어이가 아니라 네네. 젠. 영어로도 쓰이나요? 네, 젠. 그 제뉴얼리에서 아, 제뉴얼리. 그러셨구나. 예.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 부산. 예, 고향이 부산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세요. 어느 대학원 나오셨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선배. 네, 선배 후배 사이로. 네. 이런. 젠젠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랩이에요. 예, 인테리어 랩. 왜냐면 존잘남이 검색킹인데. 이렇게 저 너무 얌전하고 이렇게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잼잼이요. 아, 잼잼. 네. 재밌다, 재밌다. GEM. 잼잼 인테리어. 이거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검색하다가 네. 못 찾아. 또 뭐, 그래도 여기 와서 어디 그 홍보했는데 뭐, 잼잼인지, 잼잼인지. 이 잼잼도 맞아요. 이 잼잼이요. 네. 점토를 맞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나중에 또 텔레비전도 나오고. 맞아요. 존잘남님 찾으신 거 맞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토익 시험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 핫 이슈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모습이 나가기 때문에 환하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는 필요 없어. 아, 우리는 필요 없어요. 가운데 분이 얼마나 예쁜가. 이거로 이게 지금 핫 이슈 잡혀 있는데 실시간 핫 이슈. 실시간 핫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간에. 존잘남이 좀 검색을 풀었어요. 저 친구 무서운 친구. 그 친구는 뭐 제가 못 찾는 분까지 다 그냥. 리차드도 엄청난 분이에요. 저 두 분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1번을 레이디 퍼스트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예. 어떻게 할까? 두 분이 의논하세요. 그러면. 편하신 대로. 너 왜 그러니? 너 비행기 모드에서 또 하고 있네. 특이하다. 저 이제 우리가 이제 1번 하면은 4개 다 있는 거죠, 보기를. 네. 넘버 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하시죠. 거의. 넘버 원.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개그해가지고. 네. 너무 떨지 마세요. 네. 편안하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넘버 원. A. A man is holding a book. B. A man is going up a staircase. C. A man is planting a tree. D. The area is heavily wooded. 정답이 뭘까요? 오. 올라가네. 안토니오 콘테 누군지. 자기소개 좀 해봐. 잘 안 나타나던 친구인데. 자, 우리 학생들 좀 많이 들어오라 했는데 지금 들어오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와 주기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푸른하늘님 안녕. 감사합니다. 열이하고 있습니다. 열일 때.
걱정합니다. 예, 저분이 사진을 제공해 주셨는데 몇 가지는 더 시험에 가까운 걸로 제가 두 개 바꿨고 네 개는 우리 권보성님, 늘푸른 하늘님이 이번 시험 보시고 제공해 주셨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우리 젠 대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방금 했던 네, 맞습니다. 네. A. A man is holding a book. B. A man is going up a staircase. C. A man is planting a tree. D. The area is heavily wooded. 예, 2번쯤 가면 이제 안 떨릴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적응이 안 되시는데 자신 있게 크게, 알았죠? 조금만 더 크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정답은 이거겠죠. 이번 시험에는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였는데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 우리 미준성 원장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B. A man is going up a staircase. 예, 이렇게 좀 자신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또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 하셔도 돼. 사실 이제 다 영상이에요. 네, 다 이제 민원은 다 봐주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참, 이 세상이 너무도 경쟁력이라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젠 대표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A. All of the people are standing at a tree. B. Some people are gathered near the sculptures. C. A man is playing the guitar. D. People are dancing to the music. 이제 뭐 바로 적응 다 하셨죠, 그죠? 네. 자, 2번 정답은 뭘까요? 이 사진은 여기 늘 푸른 하늘님, 우리 권보성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B. 안토니오 콘테 자기소개 좀 해봐. 네. 저 늘 보던 아이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자기소개해 주셔도 좋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위준성 원장님 부탁드려요. Number 2. A. All of the people are standing at a tree. 이게 모든 이 all, 뭐 both 이런 것들하고는 대부분 함정이에요. 다 그렇다. 이제 뭐 이제 한두 명 서 있는 거지 뭐 다 이제 나무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B. Some people are gathered near the sculptures.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조각작품 근처에 모여 있다. 모이다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죠? 정답. 그리고 C. A man is playing the guitar. 뭐 기타 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D. People are dancing to the music. 이때 2가 뭐뭐에 맞춰서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업도 눌러주시고 그렇죠? 업 눌러주시고 저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잼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잼잼 인테리어의 대표이자 핸드메이드 소품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젠입니다. 예. 아까 무슨 소품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죠? 제가 직접 전통으로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시제품 출시를 네. 대표님께서 시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좀 보여주세요. 바로 주세요. 그래서 예, 우리 이게 지금 가방이 먼저 보이시죠? 네. 이 가방 자체도? 네. 가방 자체도. 원래 플레이스 이 안에 매트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매트만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포장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포장만 가방을 만들 가방과 매트를 다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가방이 가방 이렇게 나왔어요. 혈액형은? 저 혈액형이요? 예, 예. 맞춰보세요. 어려워. 바로 정답. 자, 그럼 그 소개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저기 제 소개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플레이스매트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저 같이 하는 파트너 작가랑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런 테이블 매트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쁘다. 이렇게 테이블에다 옆에 처럼 스카프 재질로 해서 저희가 스카프 매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거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보이세요? 거기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기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글씨 보이시죠? 보일 것 같아요. Place your love here. 사랑을 여기 두라고. 그래서 이제 매트를 깔고 어떤 뭐 음식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 링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따가 활용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 종류 나와 있는데요. 저 다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색깔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좀 이런 색깔 요것의 용도는 뭔가요? 디자인만 디자인만 이게 이 회사 제품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파란색 이거 하나 주시는 거죠? 네네. 마음에 드는 거. 저 받았어요. 저 이거랑 맞으니까. 네.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어디다 놓을까? 아 제가 이따가 네, 리본으로 예, 예. 묶어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예. 아 시청자 입장에서 물론 필체가 거꾸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가격도 물어봐도 될까 이런 친구들이 혹시 산다면 아,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지금 얼리버드로 파는 가격은 22,000원. 22,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재질이 뭐죠? 재질이 면으로 돼 있어요. 면으로 돼 수면. 괜찮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자 그럼 3번 문제 우리 위준성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문제 3번. 부탁드려요. 네. Number 3. A. The woman is working near the windows. B. A woman is reading a book. C. A woman is sitting on a stool. D. A woman is drawing a picture. 정답 올려주세요. 자. 오, 잘 나온. 아 여기 그 JIK는 그 저 위중성 원장님 네, 제자한테 그러네요 이름이 네. 네, 지희 네, 네 지희 네. 이제 한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명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 젠 선생님 젠 대표님 네. 읽어주시죠 A the woman is working near the windows 아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좀 특이한 게 저걸 일하고 있다로 볼 수 있는데 토익은 일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게 비즈니스 영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으로 됐고 그리고 B A woman is reading a book. 이게 책 읽는 건 아니죠. 컴퓨터 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C. A woman is sitting on a stool. 여러분, 스툴은 체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등받이 없는 의자가 스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정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스툴은 파트 1 핵심 단어인데 여기서는 등받이 있는 의자, 체어지 스툴이 아니에요. 스툴은 등받이가 없어요. 그리고 D. A woman is drawing a picture.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리다. 상관없죠. 근데 위진성 원장님 그래도 우리 게스트로 꾸준히 와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유동네 맛집을 대강 아시죠? 네, 많이 가봤습니다. 전에 우리가 갔다가 실패했던 그 네, 오징어와 돈까스가 함께 나오는 거 오늘은 네. 다행히 있어서 네, 있어서 네, 좀 식사하실 수 있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옵니다. 아, 네,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좋은 걸로. 아니. 근데 여러분은 별풍선을 하나도 안 쏘고 있어 지금. 네, 참고로 별풍선을 쏘면 펜가입이 되는 거죠. 네, 펜가입이 되죠. 네, 펜가입이 되고 하나를 쏴도 퀵뷰는 드리죠. 퀵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가 더 비싸요. 여러분 저 그 110원짜리 별풍선 하나 쏘면서 너무 막 그 너무 막 오, 야, 우리 저. 저분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김민섭님께서 또 별풍선을 이렇게 쏴주셨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분 다음에 또 저 곧 오실 분인데 땡큐 감사합니다. 민섭님은 저 늘 그렇지만 그래도 퀵뷰 하나 드릴게요. 또 되게 큰 걸 쏴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감사드리죠. 아, 99, 999. 99가 네. 제 시그니처 풍선인데 그걸 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주신 게 아니어서 그. 자, 이 미녀 머리 위에 결론을 또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존잘람 행복 출혈이 싸준 것도 자 이제 좀 이준석 원장님이랑 약간 거리를 네, 저랑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아 예. 우리 민섭님이 막년회 때 우리 송년회 12월 27일 그때쯤 송년회 때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모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럼 4번 문제 우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별풍선 터지면 기분이 좋죠? 아, 네. 네.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부탁드립니다. 4번 그림. A. A man is hanging a picture. B. A doll is on a sofa. C. Several pillows have been propped up on a sofa. D. A woman is resting on a sofa. 예, 좋습니다. 근데 그 국제대학원을 다니셨지만 유학은 안 하셨지만 또 그래도 여행은 좀 다니셨지 않았을까요? 외국 네, 뭐 예. 미주랑 유럽 네. 다녀오신 중에 어디가 좋았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데는 스위스요. 스위스 어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유프라고 가는 거? 네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그 돈 좀 들죠? 거기가 물가가 또 비싼 나라라 맞아요. 거기 코카콜라도 다른 나라보다 비싸죠, 그죠? 좋습니다. 저는 그 융프라 올라갔다가요. 거기 올라갔다가 대통령 와가지고 사서 그냥 누워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요. 진짜요? 네.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뭐야. 우리도 송년파티 우리 학원에서 할 거야. 이 아프리카 송년파티. 시간 되면 와주세요. 존잘람 이렇게 와주면 좋아. 오케이? 자, 우리 4번 사진에 대해서 한번 대본을 보겠습니다. 위준석 원장님. A. A man is hanging a picture. 네,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네, 사진은. 그래서 뭐 사진 걸고 있는 사람 없고.
B. A doll is on a sofa. 저기 이제 인형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소파 위에 있는 건 아니죠. On a ladder. 오히려 사다리나 아니면 step 계단 위에 있는. 그리고 C. Several pillows have been propped up on a sofa. 막 이렇게 문장이 그지 같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이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베개가 지금 소파에 기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propped up을 써요. 그래가지고 be propped up이 쓰인 문장이 이번 시험 12월 5일에 정답이었어요. 정답. 그래서 정답이고 그리고 D. A woman is resting on a sofa. 네, 소파에서 쉬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안 되죠. 오답이 되죠. 네, 수동태가 나면 정답인 경우가 이제 파트 5에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자, 두 개 나오면은 뭐 골라야지. 그렇죠. 맞는 걸 골라야죠. 파트에도 이래요. 의문문 정답 잘 된다. 근데 여기 두 개가 의문문 나온 경우도 있어요. 세 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 필요하면 말하세요. 네. 우리 그룹으로 자 오늘 한 6번까지 하고 두 분이 의논해서 특강을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하죠, 그죠? 네.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부탁드려요, 이준성 원장님. Number 5. A. Boxes are stacked on a chair. B. The man is grasping a box on a shelf. C. The man is pushing a cart. D. The man is riding a bicycle. 정답 올려주세요. 오늘 다 저는 목이 계속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물 좀 마시고겠습니다. 물 좀 네, 편하게. 아, 프리카 여기. 네, 프리카. 네, FRE예요. Free, Africa. 그럼 아프리카 TV가 저 그 저기 그 대륙의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알죠? 네, 그 당연히. 아 이거 장가나야 된다. 혹시 또 미녀 보고 쫓아오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알아. 네, 사진이 안 보여 있어요.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고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충분히 하시고 아 컵으로 저 이 컵이죠? 네. 네 이 컵으로 이거 처음 하십니다.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자 그러면 아까 사진을 안 보여줘서 친구들이 잘 아 사진 안 보여주세요. 자 5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작. Number 5. A. Boxes are stacked on a chair. B. The man is grasping a box on a shelf. C. The man is pushing a cart. D. The man is riding a bicycle. 자, 정답이 뭐예요? 정답 A, B, C, D 중에 뭐야? 어, grasping이 나왔어. 오. 좋아, 좋아. 그 존잘남 990 특집 한번 해줄까? 우리 존잘남과 990 특집. 한번 두 친구 매니저. 자, 5번. 젠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젠 CEO님, CEO 대표님 읽어주시죠. A. Boxes are stacked on a chair. B. The man is grasping a box on a shelf. C. The man is pushing a cart. D. The man is riding a bicycle. 자 이건 잘 나가다가 의자 위에 쌓여 있지 않죠. 뒤에 부사구에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반에 박스를 붙들고 있는 거 정답이고 카트를 밀고 있다 미는 거 카트 없고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네. 조심하시고 그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6번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A. A woman is riding a bicycle. B. A woman is strolling along a river bank. C. A path has been paved with bricks. D. A woman is planting a tree. 정답 올려주세요. A, B, C, D 중에 아 이 둘이 나오면 시청률이 개폭망한다고. 그래도 뭐 괜찮아. 보겠습니다. 네, 저 친구들이 어린 남자 둘이거든. 그럼 이제 남탕 방송에 또 어린아 괜찮아. 그래도 우리끼리 노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 뭘까요? 그렇죠. 이게 어려웠어요. 사람으로 혼을 빼놓고 시험에는 이제 사다리 들고 있는 남자. 근데 이제 바닥이 벽돌이 바닥이었죠. 그래서 자, 6번 정답 A번부터 부탁드리죠. A. A woman is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고 있지 않고요. B. A woman is strolling along the riverbank. 강둑을 따라서 산책하고 있다. 이 강둑이 없어요. 네, 리버뱅크가 없고. 그리고 C. A path has been paved with bricks. 아, 그렇죠. 길이 벽돌로 포장돼 있다. 그러니까 사물 묘사가 이렇게 정답. 그리고 D. A woman is planting a tree. 나무 심고 있다. 이런 거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의논 좀 해주시고 어떤 분이 먼저 네? 먼저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여러분, 젠 대표님의 특강을 할 건데 박수 좀 쳐줘요. 채팅에 이모티콘 없어? 이모티콘. 젠젠 인테리어의 대표님, 젠 대표님이 이게 사랑의 말이야.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박수는 이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분 좋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예,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우리 저 젠 대표님만 죄송하지만 위 저는 안 선장입니다. 저는 뭐 필요 없고 여기만 한 바퀴 좀 돌려줘. 여기만 알았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젠이라고 하고요. 지금 소개를 아까 했었는데 한 번 더 드리면 잼잼 인테리어의 대표이자 핸드메이드 소품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방송 초대해 주셔가지고 김재규 선생님이랑 이준성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영화 공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뭐 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영어 공부도 좋지만 영어 표현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네,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분이 젠 대표님 맞죠? 네, 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건 제 즉석 제안인데, 네네. 오늘 그, 이 민석 팀장님,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인데, 네. 오늘 참여하셔서 이렇게 별풍선도 많이 쏴주시는데, 저분이 월말에 게스트예요. 그래서 혹시 저거 중에 하나 선물 될까요? 네, 됩니다. 아, 돼요? 네. 이따가 도와드릴 예. 건데요. 예. 6개 중에. 색깔 골라주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네. 네, 민성님은 벌써 하나 받아. 땡큐. 감사. 근데 먼저 센 분이 와주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계속 자, 특강 부탁드려요. 예. 예, 이제 주인공으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컵을 좀 마련해. 왜냐면, 물이 목이 마르시고. 페이지?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이거. 아니네요. 이거를 눌러주면 페이지를 넘기고 오실 때가 기다려요.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또 감기 걸리면 또 오해하니까. 오해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죠. 재채기만 크게 해도 이런 막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 맞아요. 자, 계속 부탁드려요. 편하게. 페이지 넘기기.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내리셔야지. 잼잼 인테리어를 소개를 하면 그게 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게 잼잼 인테리어랩 두 작가가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이고요. 위에 것들은 제가 점토로 약간 돌 느낌을 내서 만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밑에는 아트북 작가 줄라이가 이제 원단을 사용해서 아트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공간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고요. 이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비비드한 색깔을 쓰고 약간 팝한 느낌으로 작업했던 것들이에요. 전공이 그러면 영어도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어떻게 아트 쪽으로? 아니요, 아트 쪽으로는 전혀 배운 건 없고요. 예. 네, 좋아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 조금 얘기를 이따가 같이 좀 해드릴게요. 오늘 운 좋으신 거죠. 저기 민섭님이 마케팅 전문가인데 네. 많이 팔아준대요. 민섭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소품들로 저희는 이제 공방 그냥 작품 만드는 공방 단순한 공방은 아니고요. 그런 핸드메이드 소품으로 공간 연출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처음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작업실 쇼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에 네, 이렇게 모빌 제작한 모빌이랑 같이 연출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는 소품들이 다 이제 저희 두 작가가 만든 이제 소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두고 이 방의 주인을 저희가 주디라는 인물로 만들었어요. 마치 메타버스 분이시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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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주디의 성격이나 직업, 성향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해놓고 이 사람이라면 이런 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방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재밌게 연출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핸드메이드 소품 만들면서 네, 계속 진도 네. 핸드메이드 소품 만들면서 이런 네, 재밌는 공간 연출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잼잼 인테리어 랩이라고 랩이라고 실험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체성을 붙여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품 보시고 네,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전문 데이클래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오픈되어 있는 클래스라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12월까지는 충무로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홍대에서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혹시 가기가 아직? 줌으로 하는 거 네, 계획하고 계시고 재밌어 줌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특이한 시계라서 이거 많이 좋아해 주시는 디자인인데 다른 느낌. 저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직접 만드실 수. 그 시계 가요? 오세요. 시계 네, 가요. 가는 시계. 네. 그래서 시계랑 이런 거 이제 패브릭으로. 달 시계 어디서 구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달 시계 멋있다. 아 물어보신 분 계세요? 예, 네. 예. 아 이거 저 지금은 인스타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인스타 한번 들어오셔서 DM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기 그. SNU님이 우리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금 상의해 주세요. 아 저건 엄청난 분이라 네, 그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좀 잘해 주시면 네. 아마 또 나중에 또 입김이 있으신 분이라 아, 많이 갈 거예요. 품성을 쏴주시잖아요. 네. 네, 부회장님이 또 오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땡큐. 김대균 선생님 이거 채널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많은 혜택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민섭님 그리고 SNU님 이런 분들 이름 기억해 주시면 네네네. 좋아요. 리차드님이 또 예, 좋아요. 자 계속 부탁드려요. 시계 좀 독특하다. 네, 되게 예쁘네요. 저분이 좀 서울대 경제과에 나오신 변호사님이세요. 저 인맥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 판매가 있으려 연말 선물로 좀 아, 네, 그렇죠. 너무 좋겠네.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려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스먼트 6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아까 선물 드리기로 했던 민섭님. 민섭님 하나 골라주시면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너무 괴롭혀서 죄송해요. SNU님. 아, 네, 알겠습니다. SNU님이랑. 센 분이에요. 절대 손에 안 보죠,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색깔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 노란색 아니면 펌킨 숲이고요. 아, 펌킨. 그런 느낌이네. 펌킨. 연청 색깔인데 얘는 바닐라 스카이로. 바닐라 스카이. 얘는 블루 레모네이드. 블루 레모네이드. 이거는 레이니 가든. 러브레터고요. 러브레터. 네, 얘는 산토리니. 산토리니. 그리스 보면. 존잘람도. 진짜 미치겠다는 거. 사실 우리 여기 와플이가 아, 그 우리 존잘람도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요. 아 근데 내가 오늘 저거는 혹시 존잘람 줄 거리가 되면 그 나중에 이 친구도 존잘람은 드리겠습니다. 와, 존잘람까지. 존잘람까지. 미안합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또 와플 달라고 하시는데. 저 친구가 이 방송을 되게 재밌게 이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고마운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죠, 그죠? 네. 이렇게 강의하다 이렇게 별풍선 받아가면서 예. 어떻게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네 아까 선물 받으시기로 하신 분들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연말 분위기랑 맞게 해서 공간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가 저희 이제 잼잼 인테리어의 소개일 것 같고요. 지금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채팅과 함께 예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제 이야기인데요. 자기 스토리. 먼저 이 영상이 안 돼서 일단 노래를 불러야 네, 노래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불러주세요. 미 선생님 지금 노래 제가 노래 불러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너무 유명한 알라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리메이크 되기도 했고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그 중에 메인 OST로 나왔던 Home New World. 네 맞아요. Home New World. 네 그 노래에서 좀 같이 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서요. 일단 노래를 한번 잠깐 조금 앞에 해주겠습니다. 우리 위준성 원장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와 좋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your last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를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도 좋다. 왜냐면, 좋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숫자를 봤는데 혹시 시청률이 떨어질까 했는데 안 떨어졌어.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외로 잘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어요. 앨범도 샀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자스민 공주가 술탄의 딸로 한나라 공주로 살면서 아무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성이 꽉 갇힌 삶을 살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노래가 진짜 너무 좋다고 들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봤을 때 뭔가 마음이 쿵한 게 있었어요. 심쿵. 네, 그치. 언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얘기 조금 해드리면, 우리 다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약간 정해진 틀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뭐 어느 때에 뭘 해야 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틀들의 전형적인 틀에 맞춰서 학교 다닐 때 헬적하라고 한대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대학 가고 대학원도 마치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무난하게 별탈 없이 무탈하게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천연팔프 정통이라고 제가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소재를 만나게 됐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푹 빠졌어요. 작업을 하자마자 푹 빠져서 정말 그 길로 전통의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지금 이제 클래스도 운영 아예 이쪽으로 진로를 틀었거든요. 정토의 매력은 뭔가요? 정토의 매력 일단 슬라임부터 만져보셨어요? 아주 감촉이 좋죠. 네네. 약간 그런 느낌. 슬라임 사실 뭐 슬라임은 뭘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손끝의 촉감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손끝에 주는 힐링감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머릿속에 있던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는 거라 머릿속에 있는 이제 그림을 실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손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만든다? 이런 뭔가 창조적인 행동을 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존잘남, SNU, 또 민성님 계속 그냥 별풍선을 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왔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SNU님, 민성님, 존잘남님 감사드립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해봐요. 한번 받아보세요. SNU님, 민성님, 존잘남님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고. 자,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오늘의 저 강의 제목이었죠, 사실은. 마음 가는 대로가 영어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Let your heart decide.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법으로 가면 make have let 목적어 동사 원형 decide. 토익 식으로. 네. 더 좀 이야기 이어나가면요. 네. 그렇게 완전히 빠지게 돼서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인생을 총 망라했을 때 저는 뭔가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멈춘 적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때도 뭐 연말 때 뱅크웨이트 했잖아요. 네, 조식이 맞춰서 제가 비누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기억합니다. 네, 진짜 지금 기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 그런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동해서 그 길로 푹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는 곳에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뭔가 물꼬를 정말 틀면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저 활동 중에 만났던 인연이랑 같이 작가 활동했던 파트너가 되면서 잼잼 인테리어 랩도 열었거든요. 네, 그렇게 예, 천천히 얘기. 진짜 이런 얘기는 여러분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시지만 마음 가는 대로 가서 굶어 죽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길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진짜 그냥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국제학대학원 졸업을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UN 환경계획 한국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잠깐 일을 하고 네, 그렇게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핸드메이드 소품 작가에서 또 사업가로 영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을 때 대기업에서 이제 클래스 요청도 왔었고요. 길이 열리네요. 네, 그래서 그룹 전시도 하고 네, 작년 까지 해서는 올해까지도 지역 문화재단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 네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마냥 즐겁게 했던 일인데
두 분도 아실 거예요. 영어 너무 즐겁고 좋지만 직업이 됐을 때도 이제 고뇌가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로 됐을 때는 아주 마냥 즐겁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품 출시하고 하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지 네,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일만큼 내 마음이 뛰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한 해가 가는데 조금 한번 마음을 다독여보시고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방금 아까 PPT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로 바꿔서 저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When did I last let my heart decide?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조금 마음에 있는 곳으로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당신이 있는 곳, your comfort zone이잖아요. 사실 뭐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where the magic happens, 마법이 일어나는 곳으로 네,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물론 지금 존잘남님께서 저 지금 엄마한테 한다면?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때 무작정 그냥 comfort zone 벗어나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나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기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틀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체 마음이 원하는 곳이 난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전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전투 만졌을 때 진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하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네. 전투에 빠지다 보니 밤이 다 지나가고 맞아요. 잠도 안 자고 네, 그렇게 계속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밥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몰입하게 되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몰입할 수 있지만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잠에 몰입할 수 있지만 그걸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정말 몰입하되 이걸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연장선에 있는 말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자아의 확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썼어요. 자아의 확장감이라고 하면 내가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간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싫은 일을 했을 때 되게 쪼그라들잖아요. 자아가 조그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뿌듯하고 이 일을 함으로써 나의 존재가 연장선이 다 생기고 확장되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이거 역시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알라딘 이런 건가요? 네네. You should be free to make your own choice. 직접 읽어주시죠. 네, 읽어주세요. You should be free to make your own choice. 너무 좋다. 그렇죠? 머릿속에 모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be free to make your own choice. 박수! 멋있다. 멋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미니 특강 중에 상당히 내용이 있고 또 자기의 개인 경험을 담은 유익한 그런 그런 특강이 됐네요. 직접 자유롭게 네 결정해라, 선택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아주 멋있는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열정과 확장성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몰입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은 자유다. 지금 막 와, 별풍선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저 강의 잘 들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아프리카는 이게 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짜예요. 예뻐요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별풍선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특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좋은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저는 저기 뭐냐. 네, 영어 공부시킨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한 바퀴가 너무 높게 돌아가지고 막 확장. 아까 자아의 확장감이었는데 결풍선의 확장감이 확실하게 언행에 차하시는 분들이야. 네, 바로 듣자마자 시행을 하시잖아. 결풍선의 확장감. 그러니까 젠 대표님 기분 좋죠? 네. 이런 재미 아프리카의 묘미가
저 노래 한번 다시 해도 되나? 아까 저 계속 걸려가지고 아, 네. 지금 이거 하시고 있을 때 배경음으로 깔아줄게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여기까지 할게요. 가사를 부르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 이 사람 실수하면 한 번 더 해야 돼. 불쾌한 아, 냉정해요. 뭐. 네. 남자. 별거 없어요. 네. 반응이 없어. 아이컨택. 아이컨택 됐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주 좋은 특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 네. 엄청 많이. 존잘남이. 맞습니다. 예. 자, 이거는 그, 이 확장이 돼서, 그래도 노래했다고 네. 네. 제가 두 말 했죠. 어. 아, open, I can open your eyes 하니까 바로 지갑을. 네, I can open your wallet. 저는 여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1초 만에 반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무튼. 자, 이쪽으로 좀 놓게요. 아무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6번까지 했고요. 이제 파트 2로 갈 거예요. 파트 2. 네. 파트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저희? 어. 나 1번, 아유, 1번은 벌써 보여줬네. 미안하게. 괜히 보여줬네. 미안. 쏘리. 뭐, 눈치 빠른 것도 뭐, 보기니까. 네. 넘버 세븐을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두 분이 그 같이, 국제학대학원을 다니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질문, 한 번은 ABC 해서 서로 교차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셔도. 넘버 세븐. 7. Who's supposed to contact the accountant? A. The office is near the bank. B. A new contract. C. Brian volunteered. 선생님 스펠링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B-R-Y-A. 네, 한번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줘요. 좋아요가 약해요. 좋아요 돈 안 들어요. 10원도 안 들어요. 그것도 저 안 누르시면 손가락 부러져요. 자, 정답 올라가고 있어요. 게스트 이름 들립니다. 자, 그래. 게스트 이름이 들리면 답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7. 네. Who's supposed to contact the accountant? 누가 회계사에게 연락하기로 돼 있지? 누가 해야지? A. A. The office is near the bank. 그 사무실이 은행 근처다. 상관없고요. B. A new contract. 그럼 contact 들릴 때 contract는 유사 발음 오답이에요. 매번 오답. 그리고? C. Brian volunteered. 네, 브라이언이 자원했다. 사람 이름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방송 팬가입 별풍선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넘버 8. Right. Excuse me, when does the Language Institute open? A. At 10 o'clock each morning. B. Please close the door. C. The parking area is usually crowded. 정답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 최신 경향이에요. 최신 경향, 시험에 가까운 문제, 좋은 문제들입니다. 좋아요 계속 눌러서 우리 꿀생각 1등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럼 꿀생각 방송. 아, 좋습니다. 아, 잘하는데요, 2차.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Excuse me, when does the Language Institute open? 그 어학원 언제 열죠? 그럴 때? A. At 10 o'clock each morning. 네, 매일 아침 10시에. 이건 우리 학원 얘기예요. 정답. 그리고? B. Please close the door. 문 닫아 주세요 했는데 상관이 없고요. C. The parking area is usually crowded. 이 주차장이 보통 붐빈다고 했는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9번. 우리 내용 있는 강의예요. 아까 인생 체험. 아, 그 저... 혼자 독립하셨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고를 나갈 때. 일단 불안정하다는 거. 불안정하다는 거. 저도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걸 일단 1부터 100까지 혼자 다 해야 돼서 예. 불안정. 우리 자영업 같이 겪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 어려움을. 처음에는 그냥 수익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는 길 맞다는 좀 확신을 가지고. 하고 네, 그렇게 헤쳐나가니까 길이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저 그런 말 믿거든.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거. 그래서 그 좀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 그죠? 예, 네,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 우리 위중성 원장님도 네. 저도 학원에 가서 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럴 때 그 구비를 어떻게 넘겨나가십니까? 일단 대출로. 일단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중간이니까 초저리 네, 적은 네. 일로 하는 거는. 아,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 네, 이걸 하는 거는 네. 가서 진짜 뭐 가야 되고 서류 내야 되고 이제 대출을 버티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좀 했고요. 확신 가지고 뭐 즐겁게 또 재밌게 하니까 또 그래도 한 벌써 4년째 참 버티고 있습니다. 네. 버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원 하나 하려면은 저도 이렇게 해봐서 아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보면 한 좀 과장하면 한 이틀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라와 뭐 이렇게 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그리고 관리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괴롭히는 선생님 있고 그 원장 상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힘들어. 그리고 관리가 또 학생 관리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학생 중에도 약간 좀 착한 분이 99%지만 1% 좀 힘든 사람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넘버 9 가보겠습니다. 9. The new fan is still in stock, isn't it? 죄송합니다. A. We decided to go out for lunch. B. Boxes ar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C. No, we sold the last one. 아니 오늘 확진자가 2,154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현재 확진자지. 그럼 네. 내일은 이거 7,000은 넘겠는데. 아 김치찌개 좀 7,000원 하니 내가 좀 서민 힘들다. 확진자 좀 따라가네요. 그냥 뉴스가 맞죠, 그죠? 네. 아무튼 아 그래도. 그래도 우리 꿋꿋하게 갑니다. 아, 자, 넘버 9 부탁드려요. 9. The new fan is still in stock, isn't it? 그 새 선풍기 여전히 재고 있죠? 그랬을 때. A. We decided to go out for lunch. 점심 먹으러 나가기로 결정했다. 상관없고. B. Boxes ar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네,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있다. 아, 상관없고. C. No, we sold the last one. 아, 이 마지막 거 팔아서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갖고 이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 좋습니다. 어 김지욱 선생님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수업 끝나서 아, 감사해요. 이 와중에 이 시국에 12월 18일 저녁 7시 여기 청담동에서 어, 예전에 우리 부회장님 하시던 김지욱 선생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Congratulations. 아, 하여튼 어, 저 이 와중에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결혼하시길. 저 이모티콘 박수 좀 많이 쳐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9번 또 가보도록 하죠. 10번 가보도록 하죠. Number 10. Do you have firewood at this lodge? A. About 10 kilometers. B. Yes, it's just outside the door. C. A firefighter is a rescuer. 정답 올려주세요. 오늘 정답 올려주세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파트에서 고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 돼. 시간 끌다 보면 뒤에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요. 어, B 찍었어요. 어, 좋아. 아,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리죠. Number 10, do you have firewood at this lodge? 어, 이 lodge, 이 일종의 이제 숙박 없어요. 하여튼 여기에 어, 장작 혹시 없어요? 장작 이럴 때? A, about 10 kilometers. Yep, 10km, 상관없고요. B, yes, it's just outside the door. 어, 그 문 밖에 바로 가면 있어요. Just 들리면 실제 답이 잘 돼요. 어, 시험에 나갔고, 그리고 C, a firefighter is a rescuer. 아, 그러니까 이건 소방대원이 원래 구조 요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점이 예, 네. 비슷한 말로 네. 같죠. 유사발음? 유사발음.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도 여러분 어, 가시기 힘들지만 채플의 청담에서 결혼하시는 김지욱 센세. 어, 존잘나무 완전 정보매니아. 아무튼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넘버 11. 11. Can you please turn the volume up a little bit? A. Sure. I'll do that right now. B. I will turn on the radio. C. She took a slim volume down from the shop. 마지막 문장은 어려워요. 아무튼 오 잘하는데. 역시 경쾌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가 답인데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려요. 11. Can you please turn the volume up a little bit? 볼륨 좀 높여주실래요? 아 이렇게 됐고요. A. A. Sure. I'll do that right now. 아, 바로 할게요. 볼륨 높여주실래요? 이제 바로 올리죠. 뭐 그래서 정답. B. I will turn on the radio. 그럼 라디오 켜겠다라는 거죠. 이게 turn up, turn down은 이제 볼륨을 높이고 낮추는 거. 이거는 켜는 거예요. turn. 아, 상관없고. See, she took a slim volume down from the shelf. 이거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뭐 번역 어려운데 한번 맞춰봐. 아, 알았어. 문제 재미없다고? 잠깐. 아, 그래도 한 15분까지는 하고 해야지. 15분까지 하고 위준성 원장님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림 볼륨은 얇은 책이야, 얇은 책. 얇은 책을 저 선반에서 꺼냈다는. 알았죠? 얇은 책. 이 볼륨이 권. 책도 되잖아, 책 한 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볼륨과 달라요. 이건 이제 음량이죠, 음량. 예, 그래서 단어 중복 오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1, 볼륨 2에 책 얘기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알았죠? 아,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아, 자, 그러면 어, 그 와중에 우리 존잘남이 또 별풍선까지 계속 쐈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또 어, 땡큐, 고맙고. 자, 오늘 하나 배웠어. 어, 이제 하나 배웠구나. 하여튼 좋아. 어, 넘버 12 부탁드리겠습니다. Number 12. Do you know where the Wi-Fi router is located? A. Near the TV set. B. Take a taxi. C. No, she isn't. 정답 올려주시죠. 아, 오늘 그래도 재밌다. 오늘 내용 있는 강의였어요. 여러분 좋아요 좀 꼭꼭 눌러줘. 좋아요가 좀 어, 어, 들어야 우리가 좋아요 업이죠. 꿀잼가 네. 그렇죠. 이거 어, 어. 저
어, 법은 하루에 한 번인가 된 겁니다. 네, 그 돈 안 들어오고 다시 강조하지만 어, 맞죠? 좋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Do you know where the Wi-Fi router is located? 네, Wi-Fi 라우터 어디 있는지 알아?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랬을 때 A. Near the TV set. 어, TV set 근처에 있어. 그래서 이게 정답. 그리고 B. Take a taxi. 택시 타라. 상관없고 C. No, she isn't. 이건 저 내용이 전혀 안 맞죠. 쉬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이 안 됩니다. 자, 어, 프린티 엽서님,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Number 13. Have the new employees been given uniforms yet? A. I'll give the flowers to Jim. B. Thank you for the help. C. No, we didn't have enough in each size. 약간 바꿨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시험과 아주 비슷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잘하는데? 오, 훌륭해. 맞았어. 왜 이렇게 잘하지? 자, 그러면 보여드리죠. 다시 읽어주시죠. Number 13. Have the new employees been given uniforms yet? 어, 새 직원들이 그 유니폼 제공 받았어요? 그랬을 때. A. I'll give the flowers to Jim. 내가 그 저 아, 꽃을 지인에게 주겠다. 저 이제 스펠링이 안 맞았을 때 있는데 한번 지인으로 했어요. 아, 네. 네, 제인인데 그죠? 그리고 B. Thank you for the help. 어, 도움 감사합니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C. No, we didn't have enough in each size. 네, 각 사이즈가 충분치 않아서 어, 결국은 그 유니폼을 다 제공하지 못했다. 시험에는 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줬다로 나왔습니다. 오, 우리 새신랑께서 별풍선 이렇게 세게 쏴주셨어요. Thank you. 제가 말해봐야 상관없으니까 어,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라고 김지욱 선생님이거든요. 아, 네, 우리 아, 설명. 김지욱? 예. 김지욱 선생님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네,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마워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아프리카 분들은 오빠 축하해 막 이런 대단하거든요. 이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맞죠? 네. 우리 저 젠 대표님이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걸로. 예, 소울리스 아닌데 소울리스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하는. 아, 지심해요. 제가 안돼 이 정도면 엄청 지심해요. 네, 최선을 다하시네요. 제가 텐션 굉장히 밀거든요. 아, 좋습니다. 텐션이 높으신 거예요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아프리카 BJ 친구들처럼 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 나름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 넘버 14 부탁드려요. Number 14. Have you already had your yearly performance review? A. The movie got great reviews. B. Yes, last week. C. A reservation for three people. 추가 정보를 주면 답이 잘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좀 틀렸, 어, 틀린 사람 있고 맞은 사람 있고.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하루하루가 잘 가요, 지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Number 14. Have you already had your yearly performance review? 그 연 근무 수행 능력 평가 받았어? 그랬고요. A. The movie got great reviews. 아, 그 영화가 평이 좋았다. 영화 평이랑 달라. 아까는 리뷰가 동사여, 아, 명사긴 한데 이게 근무 수행 능력 평가야. 달라요. 의미가. 그리고 B. Yes, last week. 어, 받았지. 지난주에. 지난주라는 추가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정답. 그리고 C. A reservation for three people. 아, 세 명을 위한 예약했는데 상관이 없죠. 여러분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눈팅 하시는 분들 또 그래도 직접 그 로그인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ber 15 부탁드려요. Number 15. Darren filled the order for the retirement party. A. Oh, that was taken care of quickly. B. We are a party of seven. C. No, she will retire next year.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싫다 이거지? 아, 혹시라도 아까 특강 하셨지만 뭐라도 한마디 더 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생각나시거나 그럼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네. 저 게스트가 더듬으면 오답이 잘 된다고 해서 가지고. 게스트가 더듬으면 오답이 잘 된다. 예. 어, 그게 다 이제 우리 방송 많이 들어보니까. 자,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15. Darren filled the order for the retirement party. 그 은퇴 기념 파티를 위한 주문을 Darren이 다 했지? 그랬을 때. A. Oh, that was taken care of quickly. 아, 그 다 처리됐어요. 빨리 처리됐어요. 오, 감탄사. Well, 시험에는 well이 나왔어. Well, W-E-L-L. 이런 게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렇죠? 네, 그래요. 여기 더듬으면. 자, 그 다음에. B. We are a party of seven. 일행이 일곱 명입니다. 일행이 일곱 명이다. Party, 단어 중복, 함정. 그리고. C. No, she will retire next year. 아, 그녀가 내년에 은퇴할 것이다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우리 15분까지 했는데 위준성 원장님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좀 쳐줘요, 여러분. 박수가 없네. 박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짧게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 너무 공부하시느라고 또 근데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 네, 저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항상 이제 준비를 할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마음 가는 대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follow your heart. 저도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로 영어를 배우면 좋은 이유. 그래서 이런 네, 뉴영배 네, 네. 네, 뉴스로 영어를 배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할 때 뉴스가 여러분 뭐 CNN 뉴스도 있고 한국 뉴스, 한국에서 이제 하는 뭐 다양한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한데 제가 참 CNN을 좋아해요. 그냥 뭐 방송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그냥 CNN 틀어놓고 제가 작업하면서 계속 보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CNN이 CNN 뉴스에 제가 하나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 저것도 이제 링크 찾아보면 있는 건데 네, 텍스트만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Hellbound is the new Squid Game 이렇게 해가지고 저 뉴스가 이제 CNN에서 워낙 이제 저희 요즘에 그 TK 드라마가 네 그렇죠. 그리고 Hellbound은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혹시? 이게 10일간 넷플릭스에서 1위 했었던 지옥. 네, 그래서 지옥이 이제 Hellbound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했는데 이런 걸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기사 되게 짧았죠. 근데 이 짧은 기사를 어떻게 한번 그래도 공부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문제도 이렇게 한번 빈칸 하트6처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저랑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제가 문제를 또 이렇게 뒤에 또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outh Korean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South Korean dramas are killing it this year. 그래서 뭐 죽여준다는 거죠. 그죠? 네.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그냥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and we aren't even talking about the death that are happening on screen. 그래서 뭐 이제 죽는 거 네. 화면에서 죽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짜 죽인다 할 때는 killing it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Hellbound is the latest Netflix Korean drama to 땡땡 audiences. 이게 지금 여러분 CNN 뉴스 기사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Hellbound가 가장 이제 최신 Korean drama인데 1번에 여러분 이 청중들을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같이 1번에 A는 한번 읽어주세요. Captivate. B. Motivate. C. Isolate. D. Speculate.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시겠습니까? 네, 청중들을 뭐 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기사에서 네 그래서 막 나옵니다 청중들을 네 맞습니다 A번에 captivate 매료시키는 네 매료시키는 단어 그래서 매료시키는 네 이런 드라마다라고 한 거죠 네 사로잡게 하는 캡이 캡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잡는 거 어. 그게 진짜 잡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구나 The dark fantasy is a story about otherworldly beings who appear blank to issue a decree and condemn individuals to hell, according to Netflix. 그래서 드라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너는 언제 몇 시에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고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issue a decree라고 한 거고 이제 사람들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네, 그 내용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등장할까요? 이 저승에서 다른 세상에서의 존재를 otherworldly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번 뉴스 보면서 이거 처음 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worldly는 세속적인 이런 뜻인데. Otherworldly는 저 세상에, 다른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게 딱 등장을 하는 건데 Appear, A Out of stock B Out of print C Out of nowhere D Out of sight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네. 네, 그죠?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도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Out of stock, Out of print 이런 거 다 까먹었어요 오답이고 오답이고 네,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건 오답이고 네. Out of nowhere 갑작스럽게 네. 모르게 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확 나오는 거를 우리 suddenly,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out of the blue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out of nowhere가 정답입니다. 그럼 또 계속 가면 these supernatural events cause great mayhem. 근데 이제 뉴스니까 이런 단어가 참 좀 어렵죠. 어려운 단어는 그래서 어려운 단어도 배워보는 거죠. 그렇죠. mayhem 하면 막 대혼동, chaos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만들고요. 혼동을 enable the religious group the new truth. 거기 이제 새 진리라고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새 진리가 뭐 하게끔 한다? blank in influence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새 진리라는 종교 집단이 뭐 하게끔 한다? A. growth B. to grow C. growing D. wrong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 grow를 이제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패턴이군요. 네, 여기 보면 enable이 있어서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to grow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저 어디지? 그 이름 밝히면 또 그럴 거 저 무슨 이름 비슷한 종교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예,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 더 말하면 그쪽에서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여러분 있어요 다섯 글자. 네. 네. 그래서 그 to grow, grow in influence 하면 저는 이제 뭘 배웠냐면 여러분 enable A to B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한 거였고 아 영향력을 키우다 할 때 grow in influence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그런 걸 저는 또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description goes on to read. 이렇게 묘사를 계속 하는 거죠. A few people, however, become suspicious about his activities and begin investigating his involvement in mysterious events. 그래서 뭐 좀 의심스러워져가지고요, suspicious.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막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관여된 거에 대해서. Netflix had a huge global hit earlier this year with Squid Game. 그래서 뭐 히트 쳤다 할 때 똑같이 히트도 보면 좋겠고. 우리나라 드라마 참 잘 만들어요. 아, 정말 amazing. 네, 여러분 amazing 하죠, 정말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Squid Game 오징어 게임 있었는데요. 어, 그렇죠, 저 오징어 먹었잖아요. 아, 우리 오징어 한 마리 씩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오징어 먹었어요. 아,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오징어 땡기더라고요. 아까 딱 가서 오징어 몇 마리 남았어요? 딱 세 마리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자, 그래서 여러분, that series centers around contestants who are deeply blank that that play children's game in order to win a ton of cash.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는 center around 하면 뭔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출연한 그 경쟁자들, 네,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아이들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cash, a ton of cash를 얻기 위해서 현금을 얻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who are deeply blank that. 그래서 A, so, B, about C, for, D.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전치사. 전치사 문제 넘어졌어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야. 나왔네요, 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in debt.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in debt도 중요한데 또 debt라는 발음은 이제 debt가 아니니까요. 발음 조심해서 debt인데, 야 deeply in debt 쓰는 거야. 예. 네, 또는 heavily in debt 쓰겠죠. heavily.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쓰면 네, 저의 상황입니다. 네, 네, deeply. I'm deeply in debt. 아,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럴까요? 아, 네. 아니, 여러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에게 성원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네, I owe you a debt of gratitude. 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a debt of gratitude라고 하는 많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 a ton of cash 같은 것도 네,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This is what we want, 그죠? 네, 많은 현금을. 네,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losers forfeit their lives 해가지고 이런 단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소개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벌금이라는 뜻도 있고 몰수라는 명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life, their lives 하면 목숨을 빼앗아간다. losers들은 목숨을 잃는다 라고 할 때 forfeit their lives. 이런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forfeit their lives. 네, 죽었잖아요. In October, Netflix told CNN the drama was its biggest ever series at launch. 그래서 런치하고 난 다음에 가장 최고의 1등 드라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nd viewed by 111 million accounts. 엄청나죠. 네, 1억 1,100만에 네, 더 지금 더 늘었겠죠. Since debuting on September 17th. 아,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9월 17일 날 저의 생일 하루 전날 저의 생일을 기념하여 네, 전 세계에 런치를 했다는. 네, 그래서 제 생일도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니까 내년에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 Squid Game 크리에이터 황동혁 네, has confirmed that 네, 확인했습니다. A second blank is coming. 와. A episode, B edition, C season, D instrument. Installment, right.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요, second. 네, 요거 이제 이런 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죠. 네, 드라마 조금 미드 같은 거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면 세컨드 다음에 세컨드 핸드 한번 넣어볼 거겠네요. 세컨드 핸드 하면 간접 네, 세컨드 핸드 스모크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시즌이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시즌. 그래서 에피소드는 하나하나 시즌에서 하나하나를 에피소드라고 에디션은 뭐 첫 번째 판 우리 김대기 원장님 더 많이 하시죠. 책 내실 거다. 퍼스트 에디션, 세컨드 에디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에디션이고 뭐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되는 거고 인스톨먼트도 되게 많이 나오는. 예, 저거 네. 뭐 활부금, 분할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톨레이션은 설치인데 저 인스톨먼트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드라마 할 때는 시즌. 시즌. 이런 거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게 CNN 뉴스 지금 우리 공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퇴행만 하다가 이런 걸 탁 하면 뇌 이렇게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또 성공 가능성도 높아져요. 여러분 단어를 많이 외우고 새로운 걸 이렇게 접할 때 뇌가 자극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래요. 아, 자존감 하는 이건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자존감은 필요해요. 좋은 거야. 네, 점토하시고 자존감 하는데 네, 그렇죠. 재밌었잖아요. 네, 재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이 짧은 순간에도 저도 배웠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네, 문제도 풀어보셨는데 그럼 뉴스로 영어를 배우면 좋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정말 뉴스 뭐 영어를 배우는 소스 너무 많습니다. 저도 토익 가르치는데 토익 너무 좋아요. 저는 토익을 사랑해요. 여기서 제일 토익 사랑하시는 분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숙소. 아니 진짜요. 저도 토익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뉴스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좀 더 약간 약간 고급 어휘를 좀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수준 있는 뭐 메이함이라든가 우리 오늘 그런 거 배웠잖아요. 폴피시라든가. 그다음에 발음이 정확하고 올바른 딜리버리를 배울 수 있다는데 우리가 리딩 기사 읽었는데 이거 들을 때. 네, 들으면 CNN의 그 진짜 전 세계 앵커들, 뭐 게스트들의 어떤 발음이라든가 또 딜리버리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문법, 독해, 청취 능력을 다 같이 향상시킬 수 있고요. 최신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쌓입니다. 아, 좋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뉴스 여러분 CNN 사이트 한번 가보시거나 이게 뉴스 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영어학습 자료는 무한합니다. 정말 무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한번 봐보시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영어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강사 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사실은 그 별풍선이 또 그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또 써주셨고 너무 세가지고 이 와중에 저도 여러분 그 저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줌으로 뉴스를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줌으로 매주 목요일 10시 10분에 English News Club이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 제가 청취랑 리딩 갖고 와서 같이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의 또 인스타그램으로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뉴스도 이렇게 참 퇴근과도 좀 지루할 때 그리고 좀 자극을 받고 싶을 때 이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파트 7에서 아티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어렵다고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네. 지금 친구들이 막 터트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저 겸손한 우리 위준성 원장님 기대 안 하셨는데 혹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위준성 원장님이 기대 안 하셨는데 위준성 원장님도 화관이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정민님 정민이님 오늘 팬클럽 되시고 감사합니다. 존잘하는 고맙습니다. 진짜 잘생기셨어요. 오 많이 터지는데 어떡하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네. 한 바퀴 다 돌겠어요. SNU님까지 헤일메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점토 하면서 막 날 세웠잖아요. 저 CNN 뉴스 보면서 날 세운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걸 계속 봐요. 네. 그리고 CNN 뉴스에 제가 제 이름이 나온 적 있죠. 제가 이메일을 그 뭐 시청자한테 이렇게 질문 주면은 적잖아요. 그래서 CNN 뉴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길래 제가 적었어요. 이메일을 해서 막 영어로 했어요. 와 근데 그게 나와요. CNN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기쁜 일이다. 그거 그렇죠? 제가 녹화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보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위중성 from South Korea. 그래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좋군요. 네, 그래서 야 뭐 이게 소통하니까 소통하면 좋은 거예요. 주는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CNN에 나왔습니다. CNN 나왔고 저 타임즈 한번 나왔어요. 고대 타임만 한번 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그 한국에서 와서 하여튼 고맙죠. 근데 저 그 뭐야 우리. 가운데 우리 젠 대표님이 또 심심하면 안 되니까 재밌어요. 재밌군요. 네. 뉴스 주문을 보는 거 1회 무료입니다. 첫 강의 무료. 지하 보내고 무료. 지역은 신촌. 신촌이요. 신촌. 네. 신촌. 주문 전국. 주문 전국. 네, 전국이고요. 요새 아까 코로나 벌써 6천 명이 오늘 넘었다 그래서 아마 줌 강의 원래 또 위준성 원장님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또 김대균 의원 하니까 또 이제 잘 하시고 또 이제 공부 재밌게 하시고 지역은 이제 전국구로 요새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시대가 그러고 사실 요새는 개인 지도를 어쩌다 해요 제가. 이제 뭐 제 친구 딸이 귀한데 개인 지도 좀 해줄래? 좀 싸게 안 되겠니? 그래갖고 또 이제 또 이번 주에 영광이겠다,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줘야죠 어떻게. 그렇죠. 자 그럼 넘버 16 가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죠? 원장님도 그 위치 잘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꽃밭 안에. 네. 좋습니다. 넘버 16. Let's plant these seeds before it rains. Okay, that's a good idea. B, I didn't see her yesterday. C, yes, it is raining heavily. 정답 올라갔어요? 잘하는데, 그쵸. 굿 아이디어 들리면 답이죠. 그쵸?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6, let's plant these seeds before it rains. 비 오기 전에 씨를 심자 그랬어요. A? A, okay, that's a good idea. 시험에는 good plan으로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안 쓰고. 안 잡혀가려고. 시험과 비슷한 걸로. 네. 정답. 그리고? B. I didn't see her yesterday. 내가 그녀를 어제 보지 못했다. 아무 상관없는데. Seeds. C. 유사발음 오답. 그리고? C. Yes, it is raining heavily. 네, raining은 이제 요거 뒤에 나온 단어. 그거 겹치는 거죠. 그죠? 네. 자, 재밌습니다. 특강 끝나자마자 졸려. 참. 그래도 해야지. 우리 저 기본 왜냐면 한 세트는 끝내야 그래도 학습방송으로 의미가 있어요. Number 17, 부탁드려요. 17, it's a little cold in here, isn't it? A, no, I left it in the office. B, I can hear the noise. C, you can close the windows. 구두쇠 답변이 정답. 여러분, 그게 힌트예요. 구두쇠 답변이 정답이다. 잘하는데. 시청률이 늘어나요. 좋아요 계속 눌러줘요, 여러분. 눈팅만 하는 분 별로 복을 못 받아요. 자, 채팅도 참여하시고. 존잘람, 아까 선물 주시기로 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는 꼭 줘야 돼요. 너무 고마운 친구. 채팅을 참 재밌게 하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나도 곁들여서, 이렇게 해서 우리 화관을 특이하게 한 바퀴 돌리겠다, 그죠? 이렇게 재밌게, 그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졌어. SNU님까지. 네. SNU님이 또,
아까 뭐 하나 받기로 하셨죠. 저희 부회장님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도 좀 드리고 싶으면 아까 그 줌 아, 예. 저기 1회가 이렇게 예. 예, 무료고 뭐 예, 위에부터는 뭐 예, 예.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예. 내세요. 여러분 좀 있는데요. 그, 여러분 그 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원래 그 저 공짜 강의도 있지만 조금 또 돈을 들이면서 자기가 투자하는 데서 얻는 소득이 또 있거든요. 또 그 기억에 오래 남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오늘 한 분에게 또 1회 아니 한 달 뭐 무료 수강권. 와, 네, 그런 거를 4회 4회 총 오, 5회가 무료입니다. 아, 오, 엄청난데. 네. 예. 그 뉴스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예. 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막 쏘는데. 자, 넘버 17 부탁드려요. 17. It's a little cold in here, isn't it? 어, 여기 좀 춥지 않아? 그랬을 때. A. No, I left it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 두고 왔다. 상관없고. B. I can't hear the noise. 어, 소음이 들린다 그랬는데 상관없고요. C. You can close the windows. 그러니까 이건 아 추워 죽겠네 그럼 창 닫고요. 더워 죽겠네 하면 무전을 내려. 그러니까 돈을 안 써. 에어컨 틀어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어, 존잘람이 또 이제 한 바퀴를 돌리네. 우리 어, 그럼 이 정도면 이제 기본 숙제는 끝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이럴 때 인증샷. 어. 자, 존잘람 이따가 카톡으로 인증샷 좀 부탁해. 하나, 둘, 셋. 예, 조기를 봐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또 이런 모양은 또 처음이어서 어. 예, 재밌어서 그죠. 아, 젠 대표님 재밌죠? 네, 예, 재밌죠. 네, 재밌죠. 아, 네, 초대해 주신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좀 마음 표현이 약해서 그렇지 웬만한 아프리카 여성 BJ보다 훨씬 강력하게 하는 거기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실화인데 그런 얘기 할게. 아프리카 BJ분이 한 분 여성 연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 텐션이 강한 분인데 강사였어요. 근데 아프리카 여성 BJ인데 같이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괜찮아요 했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비교가 아니라 목소리 차이가 아프리카 여성 BJ가 얼만큼 세신 분이었냐면 서울에서 쫓겨났어요. 별풍선의 리액션이 크다고 주변에서 원성이어서 아~ 충청도로 가신 분이야. 야~ 그분이 옆에 있으니까 이 상대적으로도 이분이 아무리 강해도 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어, 좀 충격 먹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여성 두 분은 안 추웠다. 아, 예. 어, SNU님이 또 별풍선을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는 저 이렇게 할게요. 또 레이디 퍼스트로 오늘 또 아까 뭐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 놓고 계속 우리 원장님 확인 네. 아, 근데 제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좀 슬픈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주시기로 하고 안 주는 분 있어. 그래갖고 저 리차드님 좀 삐졌고 아, 내가 안 준 게 아니야. 그분이 준대로 솔직히 없어. 그럼 나 참 난처해. 아무튼 그런 일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넘버 18 부탁드려요. 18. How long has Jane worked for this department? A. Near the restaurant. B. The sales department is having a Christmas party this week. C. I only started a week ago. 정답이 뭘까요? 이 번호가 나빠서 19번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오늘 기본 질문. 아, 정답이 뭘까요? A, B, C 중에 답을 골라주십시오. 어, 화면이 정지했어? 아니, 괜찮아. 화면은 괜찮아요. 지금 문제 안 보여드리고 시작해요. C? C. 잘하는데. 맞췄어요. 자, 괜찮죠? 읽어주시죠. 18. How long has Jane worked for this department? 어, 이 부서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인이 일해왔죠? A. Near the restaurant. 레스토랑 근처에 상관없고. B. The sales department is having a Christmas party this week. 영업부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 상관없죠? C. I only started a week ago. 어, 요즘 토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어째지? 아, 난 저 여기서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몰라요. 뭐, 저는 일한 지 어제부터예요. 몰라요. 어, 이런 경우가 답이 잦아요. 이게 최근 시험 경향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C를 답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막 for 6 months 막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파트 2는 너무 우회 정답이 많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잘 들어요. 정말 별풍선이 너무 많이 터져서 막 그냥 여유가 있어. 뭐 이렇게 도배를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또 재미니까 또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좀 원래 늘 하던 스타일인데 우리 마지막에 뭐 하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하는 게 뭐더라? 뭐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 응? 칭찬 타임. 그렇죠? 칭찬 타임 있어요. 칭찬 타임을 좀 잘해주셔야 우리 또 두 분을 다음에 모시기 편해요. 때로 이렇게 전화 카톡하는데 막
답도 없어. How dare? 우리 어떻게? 아무 답도 없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 자, 자 그러면 우리 젠 대표님을 위한 칭찬 타임 30초. 칭찬을 잘해주거나 별풍선 잘 쏴서 젠 대표님이 마음에 드는 친구 고르면 퀴큐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칭찬 시작. 아니 왜 미준 선생님 먼저? 아 지금 저 순서가 우선 젠 대표님. 젠 대표님. 민망하네요. 미준성 형님이 더 인기인데? 거의 큰일 났는데 이거? 젠 대표님 없어? 보조개로 끝이야? 큰일 났는데? 난처한데 이러면? 채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대표님 너무너무 이쁘시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실 때 이것도 좋지만 이 친구가 현실적인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아직 극땡가이 완한 친구 한 친구 이게 또 냉정한 거예요. 세상은 아프리카는 엄청난 기본적 그 자본주의의 그게 있어요. 아무튼 뭐 재미로 네. 하여튼 뭐 정초 장인이시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일단 이쁘시고요. 그래서 저 친구 아까 선물 받기로 했죠, 그죠? 네. 고맙고 근데 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골라주세요. 한 두세 친구 골라주시면 돼요. 고민이 돼요. 그냥 편하게. 오, SM님이 또 쏴주셨어. 감사합니다. SM님은 일단 이제 선물 드리기로 해서. 예, 네. 예 드리기로 해서. 팬 아니시면. 아니, 편하시네. 예, 예. 보고 싶은데요. 예, 예. 아까 지희님? 지희님 드릴만 해요. 왜냐면 네. 이준성 원장님 보고 온 친구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 줘야 돼요. 그렇죠? 지희님 사랑해요. 땡큐.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친구. 네,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퀵뷰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퀵뷰 주면은 또 웃긴 경우가 있어요. 갖고만 있어. 아 맞아요. 써야 돼요. 그리고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경우 사용하시겠습니까? 할 때 사용합니다. 그것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안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친구 또 누가 좋을까? 편하게 부르세요. 네, 편하게. 오늘 칭찬이 좀 작았어. 아, 근데 별풍선이 더 좋은 칭찬이에요. 이미 잘해. 아, 말 필요 없어. 별풍선. 아, 이게 되게 엄청난 칭찬이에요. 사실은. 그게 에티켓이에요. 사실은. 아프리카. 네, 오늘 리액션 좋으신 거예요. 또, 그래도 한두 명 골라주신다면? 네. 팬이신 정민이님? 정민이님은 현실적으로 드려야지. 네. 그냥 어우 주문하러 가신다는데 드려야지. 땡큐 드려야지. 네, 막 이제 마지막 한 명 정도 한다면은 뭐 억지로 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는 꼭 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으면. 아 드림분 같은데. 드림분 같은 괜찮아요. 네, 편하시대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남자도 삐져요. 우리 미준성 원장님 칭찬 타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와주셨어요. 신촌에서.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출 빨리 갚으시기를 기도합니다. CNN 들읍시다. 피부가 좋아요. 좋아요. 예. 아, 대출 빨리 갚는 거 정말 와닿습니다. 네. 사실 요새 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네, 그런 근데 되게 솔직하신 거야. 그죠? 원장님이 되게 솔직히 말해. 물광 피부래요. 저는 영광이죠. 오늘. 어떻게 피부 관련 다 뒤졌어? 아드님이 잘생겼어. 아무튼 오늘 채팅이 참 재밌어요. 웨이트 있으시고 멋지신. 자,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이미 시작한 김에 좀 남기세요. 아까는 안 했는데 좀 남기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데서 들어봐야죠. 아까 저 수강생들한테도 좀 오라 그랬. 아, 저 오라 그랬는데 친구들이 네. 그 로그인까지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눈팅은 이따가 시청률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종합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네. 근데 다 대출은 많이 받으는데 집은 이렇게 크냐고. 그 집도 대출을 받은 거지. 아무튼 너무 찌르지 마. 마음 자. 좋습니다. 오늘 재밌죠, 그래도? 네. 재밌었어요, 저도. 네. 자, 그래도 한 두세 명 골라주실까요? 네. 저도, 네, 두세 명, 고르면, 저희 리차드 우리 매니저님. 리차드 매니저. 네, 매니저님. 너무 고맙죠. 저는 너무 오랜만이고. 네, 리차드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리차드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리차드님이 또 워낙 그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간호도 잘하시고, 되게 고마우신 분이에요. 리차드님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민이님은 받았죠. 네. 네. 여기 정의의 검. 정의의 검. 정의의 검. 정의의 검. 네. 정의의 검. 좋습니다. 네. 요즘 아들이 검에 좀 빠져가지고. 어, 그래요? 칼싸움을 좀 제가. 이렇게 재밌게. 검.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덕분에 멋있는 방송. 요즘 뭐 코로나의 신종 변이에 뭐 난리지만, 아, 우리 또 덕분에 아주 멋진 방송인데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제안 대표님 한 말씀. 오늘 또 특별한 경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예. 저 진짜 즐거운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리액션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준성 원장님은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예, 아들딸. 다음 주에 또 재밌게. 그래서 아, 우리 또 학원 사업을 키우는데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신촌 삼성동 우리 대표적인 학원이 되도록 많이 또 응원해 주세요. 아셨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는 뭐 그거밖에 여기 오면은 제가 에너지 업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재밌고 그다음에 우리 게스트님도 예. 너무 반갑고 좋았고 네, 정말 저희가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 계기로 만나서 리유니언 하게 됐고. 정민이 하나 더 줄까? 태연 닮았다. 태연 왜 나왔어요? 줘야겠죠? 네. 어, 줘야 될 것 같아. 줘야 될 것 같아. 어, 태연 닮았다니 줘야지. 태연보다도 이쁜데. 자, 예, 대표님 네. 말씀. 아이고, 너무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tonight. I love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빚 빨리 갚을게요. 네, 아, 여러분의 아, 예. 도움으로. 네. 예. 근데 여러분도 계속 희망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다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보신 분, 또 방송 참여하신 분들 빌리엄 헤어 냅시다. 네. 그렇죠? 또 오래오래 갑시다. 그렇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슨 마지막 인사를 좋을까요? 그냥 빌리언웨어 하고 마칠까? 아, 그,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예. 꼭, 저기 뭐냐, 오늘 뉴스 제가, 저도 뱉은 게 있으니까, 예. 저 1회 무료 수강권 제가 드릴 거니까, 예, 예. DM으로 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M으로 주셔도 네. 좋고, 네. 어, 아니면 여기서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친구 찍으셔도 좋고요. 여기서 한 10초 만에 해서 저 진짜 저는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빨리 말해. 네, 뉴스 공부해보고 싶어요. 누가 채팅이 빠른가? 시작. 네. 한 달을 저랑 공부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요! 한 사람 없어? 없어? 저요! 박수만입니까? 저요 없습니까? 네. 저요 막상 공부하려니까 그런가요? 네. 어. 막상 들으면 어, 좋은데. 도전 안 되나? 네. 그러니요. 좋은 게. 아, 그럼. 네, 우리 게스트님 보내드리겠고요. 네. 어, 이럴 수가. 어, 이럴 수가. 자신이 없어. 어. 네. 진짜 좋죠. 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거든요. 어, 하고 있는 친구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매니저님. 김대균 구공 어. 매니저님한테 예. 네,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네, 카톡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카톡해서 네. 네, 허락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도 저기 너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구독도 네, 좀 해주시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빌리언웨어하고 맞췄죠? 빌리언웨어입니까? 빌리언웨어. 빌리언웨어 가야지. 빌리언 약해. 너무 약해. 빌리언웨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빌리언웨어. Thank you. Bye bye. 감사합니다. So long. 어, 배달의 민족은 이 와중에 뻥치고 있어. 토익은 992점이 없어. 저 또라이가 하나 왔네. 아이 참. 땡큐. 감사합니다.